제대로 전략을 세우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을까? 올해 중요한 변화는 크게 세 가지.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확대와 주택청약저축 공제 한도 확대, 7월 이후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 증가분의 소득공제율 상향이다. 결국 이제 남은 팁이라는 거는 이 소득이 높으신 분들일수록 소득 공제 항목적을 더 많이 챙겨가시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. 이 교수 시내는 연소득 약 7천만 원에 자녀 셋 다둥이 집이다. 소득과 가족 구성원이 작년과 동일한 올해 과연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지 세무사를 찾았다. 무엇보다 연말정산의 기본은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인데 그 중에도 가족 구성원들에게 주어지는 인적공제의 비중이 크다. 누구를 넣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부모님을 넣을 수가 있느냐, 그리고 자녀가 몇 살이고 자녀도 역시나 넣을 수 있느냐. 특히 이들 가족은 올해부터 셋째의 공제 금액이 10만 원 늘었고 6살 이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다. 가족 수만큼 지출도 많은 이 교수 씨네. 따라서 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. 특히 작년에는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사용이 연 800만 원 정도였지만 올해는 하반기에만 5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바뀐 세법에 따라 증가분에 대해선 기존 30%가 아닌 50%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. 틈틈이 이용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료도 공제 한도 외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동안 간과했던 자녀 학원비도 다시 살피게 됐다. 작년에는 학원이랑 반값이 하나도 안 했는데 이처럼 달라진 세법과 누락된 공제를 적용하자 가족의 예상 환급금은 전년과 크게 달라졌다.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를 보완하시게 된다면 60만 원 더 받으셔서 한 85만 원 정도 환급받